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어떻게 써요? 맨날 쓸 때마다 꼈다 뺐다. 그럼요. 그래야지 저 그거 뭐지? 절약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럼 저 잘못했어요, 쟤? 잘못한 건가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너무 많이 꽂아놔서.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많이 꼽아서. 많이 꼽아서요. 그냥 안 돼. 응. 되게 착실해. 지금 저 손이 더 아프겠어요. 요거 아니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앵콜이 없어요, 불에는. 아까 열풍기 일이 많았잖아요. 열풍기 하니까 직접적으로 불도 안 나오고 버튼을 띡 누르면 그게 바로 순식간에 꺼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끄고 나가서 그 열풍기에 남아있던 뜨거운 버튼은 스톱을 눌렀지만 그 열풍기에 남아있던 그 뜨거운 이 열기들이 또 열어 되었잖아요.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악보에 불이 붙었구나. 악보에. 악보 쪽에. 야, 기가 막히네. 예. 악보. 종이. 남은 것들에. 근데 원인은 열풍기입니다. 지금 막 술렁술렁 하고 있네요. 정답은 열풍기. 가죠. 아! 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 우리 그 작업장에서는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근데 그 옆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거기 불꽃이 계속 공장 안으로 날아간 거죠. 아니면 어떨 거예요? 정답은 불꽃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먼지에 불이 붙었다. 야, 이거 말은 돼요. 일리는 이 정도로만 해 두죠, 제가. 이 정도로. 일리는 있어요. 아, 마지막 한 대가 기분 나쁜데? 마지막 한 대. 툭 차서 툭. 잼 날리듯이. 이게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근접하게 갔나요? 김국진 씨의 얘기도 느낌입니다. 정답은 안에서 아까 그 화로로 화덕을 만들려고 용접을 했잖아요. 밖에서 했어요. 네? 밖에서 했다고요. 밖에서 했어요? 네. 안에서 했죠? 밖에서 했어요, 밖에서. 용접 안에서 했어. 아, 이거 왜 그래? 안에서 했죠? 밖에서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안에서 하는 거 봤어요. 실내 작업을 하면서, 용접봉 작업을 하면서 그 기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실내에서 했어. 그 용접기에서 터져나온 불꽃에서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겁에 질렸어. 옛날에 자. 사고 난 박진영 씨 닮았는데? 맞는 거죠? 신입사원 백수호의 위험한 출근. 정답은 화덕을 만들기 위해 드럼통을 용접할 때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시간이 지난 후에 화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일상에서 담배나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는 불티 화재. 실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티를 포함한 도주의로 인해 15,96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무려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중에서 금방 사그라들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불티. 그런데 이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담배불의 온도가 900도씨, 촛불의 온도가 1400도씨인데 비해 불티의 온도는 놀랍게도 3000도씨에 이를 정도로 생각보다 매우 높기 때문. 또한 모닥불을 발로 밟아 모두 꺼지게 하고 5분이 지난 후 잿더미만 남은 모닥불에 부채를 붙여 바람을 일으키자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는 불티를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자 여기저기 살아있는 불티들. 이렇듯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기가 남아있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CCTV 화면 왼쪽에 용접을 하고 있는데 아래로 용접 불티가 마구 튀고 7분 후
놀랍게도 꽤 떨어진 이곳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 모습. 와, 이처럼 불티는 멀리까지 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 형님 말씀하시는 맞네요. 그럼 실제 불티가 얼마나 멀리까지 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2층 높이에 용접기를 두고 아래에는 스티로폼을 15m 거리까지 깔아놓은 후 그 위에는 인화성 물질을 약간 발라둡니다. 자, 실험 시작. 실험맨이 용접을 시작하자 불티가 사방으로 튀면서 곧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불티가 스티로폼에 튀자마자 금세 불이 붙는 모습. 스티로폼은 저게... 용접은 계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m 이내의 스티로폼은 모두 타버리고, 이때 바람이 불자 9m까지 불이 번지더니 10분 후 무려 15m 거리의 스티로폼까지 모두 불타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불티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 불티 화재 예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용접 시 불티가 튀어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작업 전 보호장비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 두 번째, 작업 전 주위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은 모두 치워야 하며, 세 번째,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용접은 반드시 비산 방지포나 방지막을 설치한 후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주위에 소화기 및 소화용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섯 번째,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모닥불을 끄고 난 후에는 불티가 살아나지 않도록 모래를 덮어 확실히 끄도록 합니다. 작은 불티라도 확실히 끄지 않으면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님, 불티 말고도요,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와 같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전기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지가 쌓여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한 장시간 이런 가전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박사님, 아까 그 저 옆에서 삼겹살 꺼먹었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 건가요? 내가 정말 분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은 바람이 불 경우에 그 마찬가지로 그 불티가 15m까지 날아가서 스티로폼이 아까 태워졌으니까, 네, 뭐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죠. 저도 제가 보니까 삼겹살하고 공장 안이 한 1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아, 정말 속상해서 제가 들어보는 거 맞아요. 예. 앞에 저기 계신 분들이 절 비웃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온몸으로 배운 생존 지원 프로젝트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네,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네. 자,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공원이고 한가로운 곳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지, 공원에서 촬영하면 알겠는데, 네, 이 건물 안으로 체험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되시죠. 어,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원래 그냥 시작해요. 예, 이게 순간 홍철인 줄 알았어요. 네. 나도, 우리도 그냥 항상 늘 하던 사람. 그러니까 늘 보던 사람이 이게 이제.